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열정이 긴장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애정의 유대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미국을 상대로 내기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내기가 아니었고 여전히 좋은 내기는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우리의 미래는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미국인들의 태도와 행동에 있다. 이 사회의 척도는 그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한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미국의 중추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힘은 중산층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을 위한 더 나은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그리워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희망의 힘은 증오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잘 복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제쳐두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수를 잘 주고 좋은 혜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를 보호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다루고 중독 회복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기업 카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전 용사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봉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오와 편협함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법제도가 공정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롭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 연구와 혁신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직하고 단체로 흥정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종적 정의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와 선생님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